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갤럭시 Z 플립 4가 출시를 하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모아보면서 어떤 점들이 변화했고 어떤 점들이 특히나 기대되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갤럭시 Z 플립 4 기대되는 점 첫 번째로는 바로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기존 갤럭시 Z 플립 3의 경우에도 이런 각진 디자인이었지만 유출된 사진을 보면은 코너부 엣지가 훨씬 더 살아나면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런 각진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힌지 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Z 플립 3의 경우에는 여기 힌지 부분이 접을 때 조금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Z 플립 4에서는 힌지가 줄어들어서 이 접었을 때 힌지 쪽 면이 조금 더 얇아집니다. 거기다 언팩 초청장을 보면은 이렇게 접었을 때 모습의 힌지가 완전히 딱 접힌 모습으로 보여요. 뭔가 사진상으로는 틈새가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Z 플립 3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여기 틈새로 반대편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루머 출처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릅니다. 누구는 완전히 안 보인다, 누구는 아니다 좀 보인다, 이런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 힌지 구조가 바뀌면서 이 틈새가 줄어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색상은 보라 퍼플, 그래파이트, 블루, 핑클골드라고 하는데, 이건 워낙에 루머가 많고 무엇보다 색깔 이름을 알더라도 뭐 실물을 봐야 예쁜지 안 예쁜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 Z 플립 4가 기대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배터리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Z 플립 3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죠. 3300mAh라는 이 작은 수치에다가 또 이 칩셋 문제까지 합쳐져서 이 배터리 광탈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Z 플립 4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3700으로 10% 이상 늘어나고, 여기에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이 기존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55보다 전력 소모가 30% 더 좋다고 알려진 칩셋이거든요. 바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실제 체감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순 계산상으로 배터리 용량이 10% 조금 더 넘게 늘었고 전력 소모는 30% 개선된 칩셋이 들어갔다, 이러니까 1.1 곱하기 1.3에서 대충 1.4배, 뭐 40% 이상 사용시간이 늘어난다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마 실제 사용시에는 온전히 체감될 정도의 수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단순 용량이 10% 이상 늘어난 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력 소모가 개선이 돼서 한 뭐 10% 이상을 조금 더 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실사용을 해봐야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4가 기대되는 이유 세 번째로는 바로 화면 주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로 보여요. 차세대 울트라 씬 글래스가 나오면서 주름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정면에서 보거나 이렇게 화면을 켜가지고 사용을 할 때에는 뭐 이쪽 주름이 그렇게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이렇게 화면을 끈 상태에서 옆을 보면은 빛이 딱 반사됐을 때 굉장히 깊은 골이 보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스와이프를 하면서 손으로 터치를 할 때는 이 굴곡진 게 상당히 잘 느껴지는 편이었는데, 이번 유출된 걸로 봤을 때는 주름이 확실히 개선된 게 보이면서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품이 오면은 정말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Z 플립 4가 기대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eSIM을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갤럭시 메인폰에다가 아이폰을 서브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브폰을 따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때 uSIM을 물리SIM으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eSIM으로 그냥 간단하게 번호 하나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폰 하나로 핸드폰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셈이 되니까 업무폰, 개인폰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편할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걸 따로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 유심을 미리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심이 지원이 된다면 그냥 바로 서비스만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거 정말 편리할 겁니다. 아이폰은 12 프로 때부터 넣어줬는데 드디어 이제 갤럭시에도 들어가네요. 이거는 Z 플립 4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갤럭시에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Z 플립 4가 기대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가 0.1에서 0.2인치 정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과연 이 사용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겨우 0.1인치? 뭐 그 정도면 한 2mm? 3mm? 뭐 요정도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워치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1mm, 2mm, 뭐 3mm, 4mm 요정도 차이가 정말 엄청난 크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2mm가 커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알람
UAM 같은 게 왔을 때 한눈에 보이는 글자 수도 훨씬 더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부 디스플레이에서의 뭐 사용성이 조금 더 시원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됩니다. 반면에 좀 걱정되는 부분? 뭐 불안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바로 첫 번째로는 이 화면 주름 이슈예요. 뭐 사진처럼 뭐 몇 달, 1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중앙 부분에 줄이 생긴다는 후기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S22 울트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Z Flip 3를 한 반년 정도 메인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동안 사용을 안 하고서 이제 Z Flip 4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꺼냈는데, 화면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 주름 부분 쪽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아, 이게 화면상으로 잘 안 나오네요. 뭐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한번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요게 외부 필름에 금이 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내부 디스플레이에 금이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면은 외부에 부착된 필름에 금이 갔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는 교체를 하면 되긴 하지만 이번 Z Flip 4에서는 차세대 울트라 신글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외부 필름을 붙여주는지, 만약에 부착을 해준다면 이렇게 오래 사용했을 때 금이 가는 것 같은 요런 현상도 많이 해결이 되었을지, 아니면 외부 필름을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하는지 요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외부 부착 필름을 안 붙여준다면 뭐 그만큼 내구성에 훨씬 더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내구성을 강화해서 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요소 두 번째는 바로 힌지 구조가 바뀌었는데 방수를 제대로 지원할지입니다. 제가 이쪽 영상에서 이 Z Flip 3 방수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이 갤럭시 Z Flip 3가 IPX 8등급이었고 이번 Z Flip 4의 경우에도 IPX 8등급이라고 하는데, 과연 요 힌지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도 방수를 제대로 지원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 Z Flip 3 사용기 영상에서 방수 방진 지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진은 등급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방수만 8등급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번 Z Flip 4의 경우에도 한번 이 방수에 대한 테스트를 제대로 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요소의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베젤이 상당히 두껍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내부 디스플레이를 접으면서 이 틈 사이에 낄 수 있는 이 먼지 같은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화면보다 베젤이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왔지만, 요게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할 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관상 디스플레이를 볼 때 좋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힌지 구조 개선으로 이 화면이 더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존처럼 두툼하고 좀 높이 올라온 이런 베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얇아지면 좋겠네요. 뭐 나중엔 훨씬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점 네 번째로는 바로 가격입니다. Z Flip 3의 경우에는 124만원대였는데 예상 출고가가 129만 9천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가장 유력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뭐 요즘 가격 상승을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다행히 5만원 정도만 올렸다 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와 얘네 또 가격 올렸네 라고 봐야 할지 요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가 기준으로 가격 상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Z Flip 4가 기대되는 이유와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 아니면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 요렇게 알려드렸어요. 이제 언팩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사전 예약으로 빠르게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사용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텔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